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22일이고 현재 시각은 2시 49분입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현대글로비스고요. 코드번호 086280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좀 고점을 좀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다가 좀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월요일에 한이 정도 어디서 주가 움직임이 시작을 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고, 여기 이 부근들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 한 가격적으로 21만 원 부근을 이탈하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팝시다, 지금 사세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못 드리죠. 그리고 저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좀 파셔야 될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이제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견을 좀 드릴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장 종료가 되고 그 오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만 원 정도가 좀 이탈하는지는 좀 지켜보고,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20만 원 정도까지 여기서 이 반등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아마 20만 원 부분까지는 좀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19%가 엄청나게 좀 올라가면서 여기도 오늘도 약하진 않아요. 어제의 상승 흐름들을 좀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봉으로 볼까요? 자, 분봉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여기 지구간을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21만 원입니다. 자, 21만 원, 20만 원, 이 부분이 되겠죠.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21만 원. 자,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21만 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그으면은, 자, 이 부분에서 10, 100, 1000만, 10만. 자, 21만 원 부분이 될것 같고요. 우리 차트 잘 보세요. 아, 사실 근데 제가 차트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가 잘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 신재생에너지는 아니고, 그 배터리, 이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든가,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뭐 수소 유통이라든가, 뭐 로보틱스 현대그룹에 이제 좀 미래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간 것들이지,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올라가는 것들이지, 기술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초단타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전략적으로 어떻게 잡을까, 가지고 갈까 아니면 정리를 할까, 그런 부분이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잡아드리는 게이 부분의 주가에서 이탈하는지 지켜보면서, 여기 이탈하면 절반 매도, 여기 이탈하면 절반 매도, 여기 이탈하면 절반 매도,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홀딩,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도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에서도 조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현대글로비스의 17%다라고 했을 때 오늘 조정받는 모습들을 좀 영향을 좀 받았다. 지금 힘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닙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차익 실현 거래량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아요. 분봉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장 초반에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 있지만, 그 뒤에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조금 보합권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 방향성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거래량, 자, 이때죠. 이때 이만큼. 자, 그리고 이때 좀 빠지긴 했는데, 자, 그리고 이때 살짝 매도 거래량이 좀 나와주긴 했어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이때처럼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은 조금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이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다, 그리고 뭐 여기 돌파를 하면 22만 원 정도 부분들을 좀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25만 원, 27만 5천 원 부분까지도 좀, 25만 원에서는 살짝 약간 조정 매물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표가랑 지지구간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들 다 말씀드렸죠.
제가 물론 이거를 저를 믿으세요. 저는 한 번도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제 개인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을 판단 들어보시고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지지구간, 저항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들 판단을 하시면서 약간 어렵죠. 실시간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기에 왜냐면은 우리 본업이 있지만 본업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요 매일매일 계속 실시간으로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걸 참고를 해보고 움직이는 걸 추종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좀 이탈했다 그러면 다음날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은 종가 기준으로 버텨줬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약간 그렇게 가셔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워낙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고 갈론만 가는 그런 장세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포인트 체크를 하시고 오늘은 원래라면은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것 같고 뭐 주가가 얼마나 저렴하고 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의 영향이 좀클것 같으니까 월요일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좀 이제 하루만 하루 이틀 이 부분에서 포인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보이는지 체크를 하면서 결정을 하자. 뭐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올게요. 저희가 매일매일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들이 뭐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월 15일에 금요일 그 리딩 게시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또 드리고요. 우리 9시 같아 되면은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1차 목표가 37,200원, 손절가 3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A스토리 현재가 41,200원의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2,400원, 손절가 3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V원텍 현재가 12,200원의 매수가, 1차 목표가 12,55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체라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종목 한 종목 수익 중이고 몇 종목 보유 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 움직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서 우리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종목을 매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 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 이렇게 저희 추천드렸던 내역들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단기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